영화 인사이드 잡은 금융위기의 주인공들과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2010년에 개봉한 찰스 퍼겉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인사이드 잡은 불경기의 원인과 시사점을 해부하고 몇몇 주요 금융 및 정치인물들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이 영화의 장점으로 그래픽 사파와 영화배우 맷 데이먼의 나레이션을 통해 금융위기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금융계가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고 복잡한 금융구조 그리고 순전히 탐욕으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을 보여줍니다. 은행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했고 화려한 패키지로 묶어 외부 투자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이후 집값은 하락했고 대출자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파장은 심각했고 경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투자자들과 연기금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영화 속 인터뷰한 사람들 중엔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자선가인 조지 소로스,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 바니 프랭크 미국 하원 의원, 법무장관 재직 시절 주요 투자은행을 고소한 엘리엇 스피치 등이 출연합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일자리는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깊고 포괄적인 비판을 하며 찰스 퍼겉은 감독은 이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1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 미국 감독 조합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상, 전미 비평가협회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와 경제활동에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이야기는 그보다 몇 년 앞서 발생한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택시장의 호황은 부분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저금리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비용을 하락시켜 주택가격 상승에도 기여했습니다. 저금리에 더하여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해 비우량 차입자들, 즉 소득과 과거 신용이력에 비추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차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들 여건 변화 중에 하나는 증권화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 채권들을 다시 모아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는데 이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증권에 내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가 불완전했다고 비판합니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 가구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고위험 주택 대출을 장려했죠. 이러한 일련의 여건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은 30%가량 하락했죠. 사실 시장 경제에서 이런 가격 변동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가격 변동이 시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두 가지 파급 효과를 통해 총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 파급 효과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압류 주택수의 대폭적인 상승입니다. 주택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돈만 내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했죠.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자 이들은 깡통주택을 소유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규모의 대출금 상환 중단 사태로 이어졌죠. 원리금 상환을 관리하는 은행들은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응하여 담보주택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겼습니다. 은행들의 목적은 부실 채권으로부터 얼마라도 건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집값 하락의 악순환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유인도 함께 감소시켰죠.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주택저당증권을 보유하고 있던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들 금융기관이 자금을 차입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사들인다는 의미는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데 돈을 건 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은 대출할 자금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최선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금융 시스템의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죠. 심지어 신용이 높은 고객들조차도 투자 지출 재원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 미국 경제의 총수요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분적으로 총수요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목적으로 도입한 세 가지 대응이 주목할 만하죠. 첫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 금리를 2007년에 5.25%에서 2008년 12월에는 거의 0%까지 인하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과 다른 민간 부채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로부터 이러한 채권들을 구입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이 보다 대출을 원활히 공급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둘째, 2008년 10월에는 이보다 더욱 이례적인 조치로 의회가 재무부의 금융시스템을 구제하는 데 투입할 7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역시 월가의 금융위기를 막고 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 정부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이들 금융기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책은 2009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첫 번째로 발의한 주요 법안인데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증액이었습니다. 2009년 2월 17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공식적으로 2009년 6월로 기록되었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이 경기 회복은 미미한 것이었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질 GDP 증가율은 연평균 2.1%로 장기 평균 성장률 3%보다 낮았습니다. 실업률 역시 최고치로부터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7.5%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개한 세 가지 정책 중 어느 것이 효과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용하지 않았던 더 나은 정책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거시경제사 학자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다루어야 할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만화로 보는 맹규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규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